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기 23회 33번 문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를 수정했고 실제 기출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 현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현재 내용에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자,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그 다음에 사전 허가인지 요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미연 화장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디귿의 개장도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은 옮기는 거죠. 이장이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하나의 분묘일기 및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합장 15제곱미터고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라고 했는데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가족, 종중, 그 시옷에 나와 있죠. 종중, 문중,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이영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 묘지, 법인 묘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건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세 가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화장, 개장,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허가받는 것,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법인 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업 하나만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을의인 병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은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 가입해야 된다. 등록 이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 이전에 X, 등록 이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네, 이게 맞네요. 법제 15조 2항에 있습니다. 즉,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인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해서 재산상 손해를 을의인에게 입혔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그래서 X고요. 3번 X고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이 직원이죠.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사장의 행위로 보니까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은 책임이 없고 사장 갑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다만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인 사장은 결국 보험회사가 손님한테 물을 주더라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민법 용어인데요.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또는 원본을 제출 첨부해야 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50개 적어 놨습니다. 원본, 사본 전부 제출해야 되는 것. 자, 기어, 큐업 신고, 니은, 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에도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인장, 변경인장,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요. 사무소 이전할 때에도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리얼까지 모두. 그 다음에 미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자격증 4번 따라서 원본 제출하는 게 아니래요. 4번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책임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4번을 제출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업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본을 제출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원본 제출 안 하고 사본 제출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미음, 그 다음에 비업 두 개만 4번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변형한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기출문제를 하더라도.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중개하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 그렇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법하고 다르게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말로 전세권 설정 등기 하지 아니한 소위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세입자는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이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것을 소위 양면적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강행 규정이라는 뜻이죠. 임대인에게만.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년 계약하면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간다 할수 있고요. 주인은 1년 만에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더 산다고 하면, 2년 산다고 하면.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사, 즉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만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